저요?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 어제 했었는데요. 그 취소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우리가 뭐를 했냐면 무효에 대해서 한번 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취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보시면 자 취소와 해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취소와 해제요. 그러면 취소는 뭐냐? 취소는요. 성립상의 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성립상의 하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계약을 취소를 할 때 있잖아요. 먼저 체결할 때 있잖아요. 체결할 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요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계약했다. 이건 우리가 어제 했잖아요. 그거 필요 없고 을이요 17살짜리가 갑하고 계약을 하죠. 그래서 갑하고요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체결했는데 이 17살짜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미성년자였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성립상의 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2월 1일 계약할 때는 성년이었어요. 성년이었는데 계약 체결하고 나서 2월 10날이요. 이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제한 능력자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성년자가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해야 돼.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해야 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멋쩡했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피성년 후견인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는 뭐라 한다?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성립상의 하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취소하는 것이고 체결하고 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됐다. 피성년 후견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도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제는 어떻게? 해제는 후발적이라고 해서 유효하게 성립 후 유효하게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 성립한 후에요. 후에 뭐가 한다?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중도금을. 그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걸 그것을 채무를 불이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것을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난 다음이니까 후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는요. 모든 법률행위를 취소해. 단독이나 계약이나 합동행위 모든 걸 다 취소해. 여기서 특히 합동행위를 뭐라고 한다? 사단, 법인, 설립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로 해제는요. 해제는 계약만 해제할 수 있어요. 계약만. 다른 건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계약만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소는요.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 법정 취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다? 여러분 제한 능력자요. 그 다음에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그 다음에 강박. 딱 이것만 취소를 해요. 다른 건 취소를 못해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이것 외에는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합의로 취소할 수 있는 거 합의로 취소를 못해요. 그런데요. 해제는요. 법정 해제는 이것은 뭐냐? 채무 불행. 채무 불행으로 해제하는 것을 법정 해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합의로도 해제할 수 있어요. 합의로도. 근데 여기는요. 합의로는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의 경우만 취소를 해. 다른 건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부당 이득을 할 때는 취소라 해도 부당 이득은 선인 경우는 현재 존재하는 이익만 반환하잖아요. 그런데 해제를 하게 되면 아무리 선이어도 전부를 반환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선이라고 했을 때 선이 취소가 더 유리해요? 해제가 더 유리해요? 취소가 더 유리하죠? 왜요? 취소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고요. 해제는 전부로 반환하니까 취소가 더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계약을 해제했어. 해제하면 내가 아무리 선이어도 전부를 반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착오를 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착오. 그럼 재상에 뭐를 해야 돼요? 취소를 해. 그럼 취소하게 되면 뭐만 반환해요?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이 말. 현존 이익만. 아시겠죠? 그래서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취소는 뭐고 해제는 뭐고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봤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보면 여기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은 아직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은 안 했다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은 누가요? 제한 능력자. 그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이죠. 여기서 제한 능력자는 누굴 얘기해요? 미성년자. 먼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을 얘기하죠. 이런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의사를 표시한 자, 이런 사람도 취소권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미성년자 있죠? 이러면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미성년자도. 그럼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죠? 그럼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미성년자의 누구요? 법정 대리인. 취소할 수 있죠? 단 임의 대리인은요,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 해.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임의 대리는 원칙은 취소를 못하고 취소에 대해서 특별한 수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다음 주에서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그럼 누굴 얘기한다? 그것은 임의 대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고 언제 취소한다? 그것은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특별한 수권을 받아야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또 누구죠? 승계인이죠. 이때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이 있죠. 이 특정 승계를 뭐라 한다? 양수인 또는요 매수인 이렇게 양수인 또는 매수인 이렇게 하고요. 포괄 승계를 뭐라 한다? 이것을 상속인 이렇게 얘기하죠. 상속인 이렇게. 알겠죠? 상속인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래서 먼저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런 봐봐.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 방금 앞에서 봤던 여기 한번 봐봐요. 이 앞에서 보면 우리가 취소는 법정 취소라고 돼 있죠. 법정 취소. 이 법정 취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여기 지금 140조예요.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잖아요. 140조예요. 이 140조에 규정돼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뭐란다? 법정 취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할 때는 이런 사유가 없이 두 사람 간의 합의로 취소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취소권자는 그럼 누구냐? 취소권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먼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순서로 보면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대해서 취소를 하죠. 취소권자 상대방한테요. 그럼 제3자의 보호 범위가 있고 부당이득 반환이 있고 제책기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방금 취소권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법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취소권자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럼 누구냐? 제한능력자예요. 그럼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라든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이때는 취소권을 행사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취소를 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봐봐. 여기 말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라고 말이 돼 있죠. 이 동의는 미성년자는 무조건 취소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성년자가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그 법정 대리인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취소를 못하고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자기 멋대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때만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도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은 법정 취소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요. 우리가 또 차고나 사기다 강박이죠. 이런 사람들도 취소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의 임의 대리인. 이때 임의 대리인은 아까 얘기했죠.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있어야 돼? 특별한 수권이 있어야 돼. 특별한 수권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또 누구다?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을 뭐라 한다? 상속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가 있다? 특정승계인. 특정승계인을 말한다. 이것을 양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산 사람, 그것을 특정승계인. 그래서 포괄승계인, 특정승계인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다 취소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봐봐요. 어떠한 취소 사유도 없이, 아무런 취소 사유도 없이 취소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 취소할 수 있냐 없냐는 것은 법에 다 나와있어. 법에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만 취소하죠.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취소 사유도 없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로 취소를 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만약에 미성년자가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법정 자기 아버지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계약을 했어. 그럼 미성년자가 취소한다 이 말이죠. 이때 미성년자가 취소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 말이 달라. 그럼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 말의 뜻은 17살짜리가요 자기가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을 을하고 계약을 해. 을하고 계약할 때 아버지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버지하고 먼저 을하고 계약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이 먼저 갑은요 을하고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만약에 얘가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때 자기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하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지금 미성년자한테 취소한다 이 말은 이 집을 을한테 팔 때 자기 아버지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받지 않고 계약했을 때 취소한다 이 말이죠.
그럼 받지 않고 계약했으니까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때 취소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자기 멋대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가 미성년자죠? 이런 미성년자일 때는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럼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 관계없이 단독으로 취소하든지 단독으로 추인하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만약에 추인하고 싶다? 추인한다는 것은 취소를 안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에 뭘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돼요.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알겠죠? 누구의 동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추인하고 추인할 수 있고 취소할 때는 동의 없이 취소하고 추인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미성년자 갑인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년이 됐다 이 말 똑같은 갑이 성년이 됐어. 갑이 이제 성년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일단 뭐가 없어져요? 성년이 되죠? 그러면 법정 대리권이 소멸해요. 법정 대리권이 소멸을 해요.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니까요. 법정 대리라는 것은 법정 대리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니까. 성년이 되면은. 그러니까요. 법정 대리권이 법정 대리권 없으니까 취소권이나 추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법정 대리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미성년자였던 갑이 성년이 됐잖아요. 그 미성년자였던 갑이 성년이 된 경우는 그 미성년자 갑이 어떻게 된다? 능력자가 된 상태에서 단독으로 취소하고요. 그다음에 단독으로 말할 수 있다. 여기가 단독으로 이건 취소 아니에요? 추인. 추인 없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 이 말 추인.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어. 취소권을 지우고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때 지금 미성년자는 미성년자가 아니고 지금 미성년자가 지금 뭐가 됐어? 성년이 된 사람을 얘기하죠. 알겠죠? 그것은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 여기 추인을 고치라고. 추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요. 자, 이제 그러면 누구한테 취소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럼 취소할 때는 상대방한테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보시면 이때 이제 취소를 누구한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갑이요 을한테 사기를 당했죠. 사기를 당했죠. 사기를 당했으면 사기나 또는요 갑이 착오를 했거나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을 취소권자라고 그래.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이 2월 1일 사기를 쳐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3월 1일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4월 1일 계약을 취소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무효가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제3자가 보호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죠. 만약에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취소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럼 이 제3자는요. 그러한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몰랐냐 알았냐 말이죠. 모르면 선이 알았으면 악이죠. 그래서 여기서 선이면 소유자가 되고 악이면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면 소유자 알으면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봐봐요. 아까 얘기했죠. 누가 또 취소권자냐.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이 갑이 을하고 가방 강박을 당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집을 병한테 정한테 팔아먹었어. 그러면 정을 뭐라 한다? 양수인 특정 승계인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 아까 취소권자는 누가 있었냐면 포괄 승계인 상속인도 있었고 또 누구도 있었냐? 특정 승계인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특정 승계인이 뭐라 할 수 있다? 취소해. 항상 취소할 때는 직접 상대방한테 취소해. 상대방의 전득자 승계인한테는 취소를 못해요. 이 사람한테는 취소를 못해. 이 사람한테는 취소를 못한다고. 여기는 취소를 못한다고. 오직 누구한테만 취소한다? 직접 상대방한테만 취소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취소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누구한테 다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상대방한테만 취소한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볼까요? 여기요. 여기 한번 취소권자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취소권자를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제한 능력자가 있고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임의대리 원래 임의대리는 취소권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이런 사람들의 법정대리 취소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런 사람들의 상속인 포괄승계인 특정승계인 나오잖아요. 특정승계인 양수인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인은 뭐다? 양수인도 취소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수인도 취소권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이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상태에서 어떡한다? 갑이요 그걸 정한테 팔아먹었어 집을. 사기당한 상태에서. 그럼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를 해야 되죠. 자기가 취소할 수도 있지만 양수인한테 팔면 양수인이 취소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때는 누구한테만 취소한다? 을한테만. 사기친 사람한테만. 사기친 사람으로부터 전득한 정, 병한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한테는 치수를 못하고 갑은 오로지 을한테만 치수하고 그러면 이 병이라고 갖는 사람은 선일 때는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된다. 이것을 상대적 치수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요 지금 이 내용이 비슷한 것 같잖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있냐. 여기서 보면요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제한 능력자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미성년자잖아요. 이 미성년자가 지금 이 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미성년자가 을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미성년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월 1일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를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 3월 1일 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병한테 지금 팔아먹었죠? 그럼 어떡한다? 이 제한 능력자가 매매를 통해서 계약을 했죠? 그러면 이 제한 능력자 취소하죠? 제한 능력자 이렇게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병은 선이든 악이든 절대로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 취소다. 이 말의 뜻이 뭐냐? 이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뭐하고 차이가 있냐면 차이가요? 여기서 우리가 차거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를 하죠. 그러면 이 제3자 병은 선일 때는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을한테 취소하죠? 그러면 이 병은요 선이고 악이고 무조건 선이고 악이고 무조건 보호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누구도 보호되지 않는다. 이것을 절대적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 취소.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느 경우이든지 관계없이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직접 상대방 을한테 하는 것이고 이때 제3자 병이 보호되는가 보호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다? 그것은요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면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고 만약 여기요 차고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하기 경우는 선의는 보호되고 악의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이제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다음에 여기요 제3자는 어디까지 제3자냐 이 말이지. 제3자는요 여러분 항상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취소했죠. 취소하기 전이든 취소하고 난 후든 관계없이 누구만 보호된다 누구만 선의만 보호된다. 그런데 우리가 선의만 보호된다고 하는 것은 언제를 얘기한다? 차고 사기 강박의 경우만. 차고 사기 강박. 그런데 여기는요 제한 능력자 되어 있죠. 이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때는 뭐를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한다 이 말. 뭐를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 보면 부당 이득 반환이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가 이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자기가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선인 경우는 현재 존재하는 이익을 반환하고 악인 경우는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까지를 반환해. 이것을 전부를 반환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으면 을이 갑을 사기를 쳤잖아요. 사기를 쳐가지고 갑이 취소를 하잖아요.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이고 악이고 떠나가지고 이건 전부를 반환해야 되고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기당해서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현재 존재하는 것,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이 말이에요. 현재 존재하는 것만 반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나 의사 무능력자는 그건 전혀 달라요. 이 사람들은요 선의 악의를 안 따져. 언제나 현존 이익만 반환해. 그럼 여러분 도대체 현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현존 이익이라는 것은 생활비로 썼거나 예금을 해놨거나 대여 남한테 빌려줬거나 임대차 보증금으로 주거나 이런 것들을 현재 존재하는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술을 마셨거나 낭비를 했거나 도박을 했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낭비로서 이것은 현존 이익이 아닌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갑이라고 하는 17살짜리가요 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1억 원에 이 집을 팔았어. 1억 원에 팔고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갑이 뭐란다? 이 갑이 17살짜리가요 내가 미성년자일 때 이걸 팔았으니 나는 이 계약을 취소한다 이랬단 말이죠. 취소한다 하면서 그런데 이 갑은요 을한테 1억을 받아가지고 이 1억을 도박이나 낭비나 술을 마시는 데 다 사용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1,500개 안 남아서 1,500개? 그럼 어떻게 한다? 현재 존재하는 남아있는 돈 얼마죠? 1,000원이죠. 이것을 현존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를 했죠? 지금 낭비했죠? 그러니까 이 만약에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해서 취소하죠. 취소를 할 때는 갑은 을한테 1,000원만 주고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찾아올 수 있어. 알겠죠? 이것을 우리말 한다. 현존 이익 반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요, 우리 시험분이 뭐라고 나왔냐? 우리 시험범이요. 여기서 이제 누구죠?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는데 미성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은 전부 다 생활비로 썼다. 생활비. 전부를 생활비로 썼다 이 말이죠. 그럼 전부를 생활비로 썼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전부가 현재 존재하는 이익으로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계약이 취소되죠? 그러면 재학력자는 전부를 생활비로 썼으니까 전부가 현존 이익이죠? 그래서 전부를 현존 이익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무엇을 얘기하냐? 얘기하면 여기서요. 현존 이익이냐 손해 전부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고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는 선의는 현존 이익, 악의는 손해 전부를 반환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재학력자나 의사문력자는 선의 악의를 따지 안 따져? 안 따지고 언제나 무슨 이익이다? 현존 이익이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뭐냐? 우리 시험은 재앙 능력자가 취소하게 되면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이다. 이건 시험에 났어. 그런데 아직 이게 의사무능력자도 똑같다. 아직 이것은 시험에 안 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사무능력으로 인해서 취소가 돼도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무슨 이익을 반환한다? 현존이익을 반환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취소해서요. 제척기간이라는 것을 본다. 제척기간. 자, 제척기간은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취소권을 먼저 취소권. 그러면 취소권은 뭐예요? 취소권이다, 해제권이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취소권이나 해제권은 형성권이고요.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이란 말은 뭐예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면 일방적이니까 일방행위죠. 이것은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이고요.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누가 조사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하나의 전체 이걸 써놨으니까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이 지금 갑이 취소권자죠. 그런데 을이요, 갑을요, 2013년에 사기를 쳤죠. 그럼 2013년에 사기를 쳐가지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몇 년이죠? 이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그럼 2013년이니까 2023년까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성년이 된 날. 또 사기당한 것을 알았어. 안 날. 알겠죠? 사기당한 것을 2022년에 알았어. 사기당한 것을 2022년에 사기당한 것을 알았어. 그러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에요. 그럼 2022년부터 알았으니까 2025년까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암기해야 돼요. 여기가 안 날로부터 3년. 한 날로부터 10년이 돼 말이죠. 그럼 이 중에서 어디가 더 짧아요? 어디가 더 짧아? 기간이. 23년이 더 빨리 끝나죠? 그럼 23년까지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3년이 언제나 짧고 10년이 언제나 길다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여기에서요, 2015년에 그것을 알았어. 사기당한 것을 알았다면 갑이. 그럼 2015년부터 3년이 언제까지? 18년까지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몇 년까지다? 2023년이고 여기는 2018년이죠. 어디가 더 짧아? 2018년이죠. 2018년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3년은 언제나 짧고 10년은 언제나 길다 그러면 안 돼. 그것을 언제 알았느냐, 이게 중요해. 아시겠죠? 그래서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고 능력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3년이다 이 말이죠. 또 여기요, 10년과 3년 중 먼저 도달할 때까지 취소를 해. 먼저. 그러니까 여기는 23년이고 여기는 몇 년이죠? 25년. 어디가 더 빨리 끝나요? 23년. 그러면 23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몇 년까지? 2023년까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요, 말을 봐봐요. 말을 취소할 수 있는 이란 말이 뭐죠?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은 아직 취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아직 안 했죠. 그런데 그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말로 하는 거죠. 이것을 추인한다 이 말이에요. 추인. 추인은 뭐로 본다? 유효로 본다 이 말이죠. 여기 봐봐요. 취소할 수 있는. 아직 취소 안 했죠? 그럼 유동적이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추인하려면 일단 취소의 원인이 없어져야 돼. 그럼 취소의 원인이 뭐냐? 내가 착오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서 벗어난 후에, 알고 난 후에 이 말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의사표시죠? 여러분 의사표시의 3대 원칙이 있어. 여러분 의사표시의 3대 원칙은 뭐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막아서 알고서 어떻게 하다 명시적 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의사표시는 말을 안 하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알고 해야 돼.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 말이죠. 추인한다는 말은 뭐죠? 추인한다는 말은 유효로 만든다는 말이고요. 취소는 무효로 만든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추인한다는 말은 나는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인한다고 하는 것은 취소권을 뭐 한 것으로 본다?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는 취소할 수 있는이죠.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이 말이잖아요. 그것은 뭐라 한다? 법률이니까 의사표시 당사자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서 추인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는 봐봐요. 법정이죠. 그럼 법률에 정해졌죠. 법률에 법정인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법에 정해진 대로. 그러니까 취소의 원인이 일단 소멸하고요. 내가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든 모르든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의사표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법정은 법률의 규정이니까 의사표시 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주 중요해. 이 일을 보류하지 않을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이 일을 보류하지 않을 것.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한번 봐봐. 그럼 여기 딱 보면요. 전, 이, 경, 담, 양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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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집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것은 취소권자. 취소권자가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를 하더라도 다 물어본다. 다 추인으로 봐. 여러분 아까 말했죠. 추인은 뭐 할 수 없다. 추인은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은 유효고 취소는 무효니까. 추인했다고 하는 것은 유효인데 무효로 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 그런데 여기 보면 처음부터까지 다 전부 다 뭐라고 하죠? 취소권자가 하는 건 다 뭐로 돼 있어? 추인으로 돼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하는 것은 상대방? 상대방이 하는 것도 이것도 다 추인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든 취소권자가든 추인을 보는 것은 아홉 가지가 있어. 아홉 가지. 그런데 그럼 추인으로 보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여기요. 여기하고요. 여기하고 이 두 가지. 추인으로 보지 않는 건 이 두 가지다 이 말이죠. 자,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청구한 경우에는 추인이 아니므로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는 추인이 아니므로 취소할 수 있다. 봐봐요. 추인이 아니다 이 말은 유효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이 아닌 것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나요? 알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봐봐. 만약에 이 갑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17살 때 을하고 계약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갑이요 지금 19살이 됐어. 그럼 19살이 됐으면 3년 안에 취소하든지 추인을 해야 돼. 취소를 하든지 추인을 하든지. 그런데 얘가요 17살짜리니까 얘가 지금 미성년자니까 취소권자잖아요. 그런데 이 갑이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대뜸요 이행을 청구해. 이행. 이행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럼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해. 무슨 말이냐? 나한테 빨리 잔금 줘 이랬다 이 말이죠. 그럼 잔금을 달라 이 말은 나는 너하고 계약을 취소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상대방이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양도죠. 양도. 양도한 경우도 추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추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추인이 아닌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추인인 것은 취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됐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법정 추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냥 말을 아무나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기서 추인으로 보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다. 경계라고 담보 제공하고 강제평은 추인으로 보는데 여기 전부 다 일부의 양도라든가 이행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했을 때만 추인이다. 상대방. 추인이 아니다.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양도하죠. 그러면 그것은 추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추인이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전히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것은 별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디서 봐야 되냐면 나중에 문제를 한번 딱 보면은요.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요. 이제 여기 무효행위 추인하고 뭐 우리가 했던 것이고요. 조건과 기한인데요.
시간을 만드는데 여러분요 자료가 없는 친구가 있어가지고요 잠깐 쉬었다가요 조건 기한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